혜빈이가 오늘 할 것은 59 통문장이고요. 아직 그전 숙제를 안 내고 있어요. 빨리 해서 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Very good. Okay, everything. 뜻은 뭔다? 모든 것. 이지만 만기로 봤자. 이시라 했어.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In this hotel은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했어요. 그래서 everything in this hotel 뜻은 모든 것, 이 호텔 안에 있는이 아니고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In this hotel이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서 앞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ce baths we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be going to가 뭐하고 뜻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Will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게 될 계획이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We will be too cold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In very warm sleeping bag. We가 잘 거면 sleeping bag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겠죠? 여러 개. 그럼 백이겠어요? 백스겠어요? 백스. 오케이,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어디? 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in very warm, 이거는 다른 문장이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잘 것이다 여기 보이고, 누가다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디즈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라고 대답을 듣으시면 우리는 어디에 어디에서 잘 것이니라고 묻겠죠? 우리는 어디서 잘 거니? Where will we sleep? 우리가 어디서 잘 건가요? Where will we sleep?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백이라고 그러네. 오케이,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하다 라는 do를 넣으니까 할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그랬더니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자, 이거 자꾸 틀리고 있어. downstairs라고 아까 자꾸 틀리는데요. downstairs가 아니고 반드시 downstairs 해야지. 아래층에서. 자, 두 문장입니다. 이거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겼다? We will go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뒷부분은 다른 문장 붙여놓은 거니까 없다 치고 A hot breakfa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will we have? 뭐 먹을 거니?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All sounds like fun. 오케이,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었나 했죠? 여럿이라서 붙어 있는 거죠? 아니. 어우, 눈치챘네. 이 앞에 뭐가 생겼댔다? It is가 생겼댔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be 동사입니까? 하다시 does입니까? is가 생겼을 리가 없고요. 상대방이 한 말을 그 엄만 길어봤자 is로 해서 원래 여기 써야 되는데 이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했고 he, she, it이면 3인칭 단수니까
들리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더즈. 그래서 여럿이라서 붙은 S가 아니고 누가 다 그것이 들린다 할 때 하나라서 주어가 단수라서 하다시 사운드 속에 더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In the afterno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잘 이해하고 있고요. 스펠링에서 사소하게 조금씩 틀리는 것들만 교정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가요. 오케이. 틀린 거 고쳐주